89페이지요. 물권법 총론. 예, 총론은 나오게 되면 한 문제 정도. 그죠? 그 물권법 총론은 키워드는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주의요? 자,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모두 강제한다. 내용도 강제한다. 185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주의 가지고 한 문제 나오면 이제 관습법상 물권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 뭐죠? 법률에서 인정하는 모두 있고 물권이 있고 그 다음 뭐죠? 관습법상 인정하는 뭐가 있어요? 물권 가지고 요건 조금 연습하면 맞출 수 있어요. 여기는 자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응? 아무 생각 없지? 아니 임차권은 물권 아무 생각 없이 채권 나오잖아. 왜? 아니 당연한 거야. 왜? 의식하지 않잖아 그런 말은. 그러니까 그 의식 없이도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발 난 몇 개만 있으면 아, 두 개라니 20 개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시험장 가서 나머지 20개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집중해서 풀 수 있잖아. 근데 20개조차도 계속 집중해서 머리 써가면서 공부하면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돼? 거꾸로다 거꾸로 안 들어와. 피가 거꾸로 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뭐예요? 자꾸 어디 가서 어떤 분이 어느 학원에서 어떤 분이 68세 되신 분이 있어. 말도 없어요. 그러면 조용히 갔다가 뭐야 그냥 조용히 가셔. 근데 이제 24살 먹은 이 학생이, 예? 그것도 여학생이야. 이분을 부르기가 뭐라고 부르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뭐라 부른 줄 알아요? 할아버지 부른 거예요. 그 열 받아 열 안 받아 이분. 확 쏘지는 거예요. 뭐 하는 소리야? 그 부르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다고 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예? 선생님은 기분 나빠서 할 말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이 없으시잖아요. 주변에서 조용했다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가서 일부러 가서 말도 좀 뭐하고 아니 말을 할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모르잖아. 혹시 또 저 시골에 또 뭐야 땅 또 뭐야 쫙 갖고 온 사람 있으면 모르잖아. 잘하라고 말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뭡니까? 어색해서 자꾸 이제 말을 시키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어느새부터. 그래서 갑자기 뭡니까? 이제 60대 됐나 봐. 60세. 아, 와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면서. 아, 좀 일찍 시작할 것. 나이 들어가지고 했대. 뭐가지고 나이 들어서 시작하니까 어쩌고저쩌고. 아, 물론 옆 사람한테 얘기한 거야. 누구한테. 이제 50대 사람한테. 야, 나이에서 머리 공부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야, 네 나이만 얼마나 좋니 이렇게 했다가 나이 들어서 옆에 68세 뭐라는 거야. 야 조용히 해. 나이 관계없어요. 몇 세가 넘으면 아니 19세 넘으면 그땐 머리가 굳어지는 거야. 에? 힘든 거야 자꾸. 근데 힘들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귀찮잖아. 그래도 자꾸 민법 뭐에 생각하는 거야. 합격하려면. 그래서 법률 물권과 뭐야? 관습법 물권 가지고 몇 가지 나오니까 연습하면 돼. 예? 그다음에 요거 이제 지나서 이제 원래는 이게 여기서 나와서 안 되는데 보통 이제 물권적 청구권을 같이 묶어서 가. 물권법 총론에서 기본서에서는. 근데 보통은 물권 청구권은 원래 두 가지 있잖아요. 원래 뭐가 있어? 어로 기초하는 거. 점유권 기초라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응? 소유권 이게 있잖아. 근데 제가 맨날 이 앞에다 뭐 붙이라고 그랬지. 응? 요거 할 때는 뭐 아닌 거?
본권 아닌 점유권, 이거는 대표 소유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가 이게 이제 204조 하고 여기 몇 조? 이거는 204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항상 같이 묶는 건 앞에 있건 뒤에 건 같이 붙어가야 돼. 몇 조하고 몇 조? 혹시 이거 기억나? 맨날 이거 할 때마다 여기는 키워드가 뭐다? 침탈이 키워드야. 여긴 침탈 관계 없어.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 선인 뭐요? 예? 선이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란 말이 있어. 여긴 관계 없어, 그런 거. 여긴 1년 내는 제한이 있어. 여긴 필요가 없어. 여기는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뭐 복잡해. 근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요거 할 때 제가 사람 세 사람 딱 내놓고서 얘기했어. 네? 유심을 습득자, 사기친 자, 그 다음 도둑해서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끌어가고, 그럼 본권 대표가 있으면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와? 재학물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둘 다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준영이도 있고, 하나만 준영이 있고, 아예 준영이. 이제 그런 문제가 막 섞여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특히 무슨 청구권에서요? 물권적 청구권에서. 자, 그런 걸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에요. 자, 89페이지 가봅시다. 1. 중개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물권은 올 누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주장. 절대성 같죠? 두 번째,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곤란해요. 물건은 뭐예요? 현존하고 특정된 물건이 되죠. 근데 채권 객체는 뭐예요? 여러분들 매매 대상은 타인 물건도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래 물건도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매매는. 근데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 물건인 것은 현재 뭐야? 현재 있어야 돼. 현존한 물건에 대한 객체란 말이야.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권법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하지 명령, 규칙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아요. 네 번째, 채권은 공시가 필요가 없지만 물권은 공시돼야 되죠. 왜? 사람, 물건, 올 주장. 공시할 필요가 있어. 채권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이고,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뭐 한다? 우선하지요. 자, 다음 이제 문제 2번 봅시다. 2번은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냈어. 들어갈게요. 1. 지상권,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여기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왜 지역권 들어가면 안 될까? 지역권은 밑에 타인 토지가 있고 자기 토지가 있어. 지상권은 자기 토지 없어. 타인 토지. 전세권도 자기 부동산 없어. 타인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은 타인 토지, 타인 부동산을 직접 집에 사용하는 겁니다. 점유까지 들어가요. 근데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직접 점유하는 게 아니죠. 위에 무슨 토지가 있어? 자기 토지. 부정성 때문에 종된 지역권을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물권법 총론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저 뒤에서 나오는 얘기잖아. 그게 앞에다 놓고 막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뭐야?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유치권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지요. 유치권 손으로 표현하세요. 유치권 나왔어. 뭐가 기억나야 돼? 유치하면요, 점유, 계속, 유치권, 계속이죠. 연습해. 본권 아닌 점유가 계속되면 본권인 유치권이 계속된다. 그러다 본권 아닌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인 유치권이 상실되죠. 그러다 본권 아닌 점유가 부활하면 본권인 유치권이 부활하죠. 그때 무슨 생각 들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가지고 점유만 부활시키면 본권인 유치권이 부활하지? 그러면 본권 유치권 물청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미 그 글자 속에 이미 벌써 태생적으로 나와 있는 거야. 유치권 할 때 유치가 뭐니까? 점유계속 인도거절이니까. 두 번째, 토지나 건물을 목적으로 질권 설정할 수 없죠. 질권은 부동산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나 동산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당포 가면 동산 담보로 가면 돈 빌려줘. 그게 질권. 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돈을 갚아나가야 돼.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가서 가면요. 다시 한번 기한을 연장해야 돼. 가서 연장 앉아있으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조환을 쭉 내밀어요. 적금 하나 드시죠. 그 적금 뭐야? 적금 들라고 그러죠. 근데 특약따라 이 적금은 절대 뭐 하지 못한다. 못 찾아간다. 이 적금은 나중에 그 채무 있지. 채무 변제에 충당한다 이렇게 들어가. 그 뭐 채권을 뭐로 잡고 있는 거야? 그 질권을 잡고 있는 거야. 대출 채권 있잖아. 그 적금 있잖아. 그걸 탁 담보로 잡고 있는 거야. 그 질권에다 채권에다 뭐 설정한 거야? 권리 질권이라고 그래. 무슨 질권?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토지 건물 일부 목적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나 구성 부분에는 물권이 뭐 할 수 없다. 3번은 도면 첨부해서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임목은 저당권 설정될 수 있죠. 임차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죠. 임목은 저당권 목적이 돼야 한대요. 이게 등기된 임목이다, 이게 사실은. 등기된 뭐라고요? 사실 그 앞에다 등기된을 붙여주는 게 좋아. 다섯 번째,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자, 지역권, 존속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뭐예요? 아, 규정 없으니까. 이리 설정해야 되는 절세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물어볼게요. 지상권, 영구 설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권? 지역권? 있어. 근데 전세권은? 없어. 조문상 안 돼. 왜? 최! 장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조문에 10년 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쓰세요. 혹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지상권, 지역권은 영구 설정할 수 있어. 아셨어요? 자, 2번은 5번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90페이지에 4번 들어갑니다. 물권 법정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 미등기 무허건물 양수인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관습상 물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기억나요? 미등기 매수인.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다. 그러나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다. 두 번째, 관습상 사도통행권 인정은 물권 법정지에 뭐가 된다? 입에 대죠?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그런 뜻이야. 세 번째, 도시공원권법상 근린공원 지정된 사실만으로 인근 주민 누구에게나 공원 이용권은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할 수가 없죠. 동네 집 앞에, 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어. 근데 가끔 이기주 있다 해서 자기들만 거기서 뭐 하겠다고. 사겠다고. 이거 이 침대 안 돼. 안 돼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연히 그냥 반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공원 이용하는 방해하면 되는데요. 안 돼요. 자, 네 번째, 종류 강제 위반되는 법령은 뭐다? 전부 무효가 되겠죠? 다섯 번째,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죠. 온천권 아니죠. 사도통행권 아니지. 근린 이용권 아니지. 예? 자, 몇 가지 경우 있을 것이에요. 자, 다음 편 넘겨보세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물건,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것저것 다 모아서 문제낸 것 같아요. 일물일권주의에 불과하고 동일 부동산 위에 두 개의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은 물권 상호간 우선적 효력을 뭐로 한다? 기초로 한다. 자, 일필지 일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일필지 일부 해주면 큰일 나지. 저당권은 반드시 뭐다? 일필지를 전출하는 거예요. 왜? 담보 가치가 높으면요, 저당권이 여러 개 붙어도 관계없어. 대신 저당권 붙은 건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겠다는 얘기 아니지. 경매 붙여서 뭐야? 배당 받겠다는 얘기지. 두 번째, 물청은 물권과 분리해서 뭐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물청은 원칙적으로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도 있다. 네? 맞아요? 틀려요? 입을 참 못 대는 사람 머릿속에서 막 굴리고 있어. 막.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된 물권과 종된 물권은 언제나 운명 가치. 보통 주종이 있으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줄을 두고, 아니 종을 두고 그대로 뭐만? 예? 주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새끼 어디서만큼은? 주된 물권하고 종된 물청은 뭐야? 반드시 운명 가치. 절대 분리할 수 없어. 그래서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가 소유권 물청을 유보로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내 토지에 누가 건물 지었어. 소송 지금 진행 중이야. 소유자가. 그러다가 등기가 병한테 넘어갔어. 값 소유자가 누가 넘어갔어? 근데 병이 특약 따랐어. 야, 소송은 어차피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진행하라. 소유권 물청을 네가 하라. 그럼 특약을 달았어. 유효 무효? 왜?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 물청도 절대 없단 말이야. 반드시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절대 분리 금지. 물권과 물청 절대 분리 금지. 세 번째,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 명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관계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사유 의무를 물어야 물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갑, 유효 등기, 을 등기 위조, 병 등기했죠? 무효 등기죠? 병이 뭐 잘못 있어? 을의 등기를 믿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 무효 등기 뭐가 없어? 병 고의가 실이 없단 말이야. 그래도 갑은 병한테 뭐야? 내놔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물청은 상대방이 뭐를 묻지 않는다? 귀책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 민법은 유치권에도 소유권에 기초한 물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방금 전에 설명했었어. 본권 아닌 점유 계속. 본권 유치권 계속. 왜? 유치가 뭐야? 점유 계속이니까. 그러다가 본권 아닌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되면. 본권인 유치권이 상실되지. 그러다 상실이 뭐면? 침탈이면. 본권 아닌 점유권 던져서 본권 아닌 점유가 뭐하면? 부활. 언제 부활해? 회수 그때부터 부활, 상실 처음부터 부활. 그럼 본권인 유치권도 부활하잖아. 그러니까 본권인 유치권자는 213조, 214조 준용할 필요가 없지. 204, 205, 206조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에서는 213조, 214조 준용규정이 있지 않아. 몇 조? 204, 205, 206조 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디 얘기에 일로 푹 쳐나온 거야? 아니 지금 저 유치권 뒤에 있는 게 이게 나왔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물청 이야기는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야.
지상권, 전세권, 213조, 14조 몽땅 준용하지. 점유하는 거니까 당연히 점유권 물적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중간에 지역권은 점유권 물청 없어. 점유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213조 준용할 수 없어. 몇 조만? 그러면 똑같은 애가 누구야? 같잖아. 유치권은? 이 미쳤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유치권은 뭐야? 213조 14조 준용할 수가 없고 204, 205, 206조 밖에 없단 말이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93페이지 갑니다. 8번. 물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 명도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청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 현재 점유자 속에는 간접 점유자도 포함이 되지. 근데 누구는 안 됐더라? 점유 보호조자는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2번은 뭔지 아세요? 전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야? 현 점유자. 현 점유자 속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자, 2번. 사기했어? 물건을 인도했어요? 사기 침탈이야? 침탈 아니야? 거기 점유 회수의 수 있죠? 이게 204조야. 던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세 번째,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 전 소유자, 가로 묶으면.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서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 방해배제 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 소유자 X, 현 소유자, 전 점유자 X, 현 점유자. 현 점유자 속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은 되지만 점유 보조자는 안 된다. 네 번째, 점유율 방해 제거 청구권 종료로부터 몇 년? 1년 출소 기간이죠. 재판상으로만 행세되는 기간이야. 다섯 번째, 인근 소음으로 생활 이익이 침해된 건물 소유자는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해서 소음 피해 제거 청구나 예방을 한 유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죠. 8번은 3번이었습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을은 갑수의 토지를 무단으로 뭐하면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모여서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 갑수의 주택에 을이 뭐해서요? 무단으로 뭐했다? 그럼 이거 하기 전에 무단 신축하게 되면 이 무단 신축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자, 이때 생각나는 말이 좀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제목들을 자꾸 기억하면 좋아요. 건물은 이렇게 가세요. 독립 정착물, 수목은 얘기가 없으면 종속 정착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단 신축은 건물은 토지에, 수목은 부합하거든요. 건물은 누구 거? 그러면 을은 갑은 공격할 때 건물을 기준 잡아서 을한테 퇴거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누구 거기 때문에? 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 아시십니까? 대신 갑은 뭐 기준 잡아서? 토지 기준을 잡아서 213조 뭐죠? 토지를 반환을 요구하면서 플러스 뭐요?
토지, 방해, 제거. 결국 뭐예요? 이거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응? 이거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먼저 1. 갑은 을에 대해서 X 토지 점유로 인한 무슨 이득? 내 토지를 원인 없이 뭐하고 있었으니 부당이득 반환 들어갈 수 있죠. 또는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 무슨 배상? 고의 또는 다른 상관없습니다. 2번 맞고 3번 갑은 을에 대해서 Y주택의 철거 및 X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이거 토지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네 번째 병이 을로부터 Y주택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 을은 X토지한 법전세을 취득하지 못한다. 뭐 이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뭐요? 병이 누구로부터? 뭐 했다고요? 전세권 설정받았죠? 우리 법전세권 있어요? 없지. 말이 돼야지. 왜? 전세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야지? 동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뭐가 바뀌어도 변동되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서 을한테 뭘 인정해요? 법에서 인정하는데 그 문장이 뭔가 좀 어리숙해. 뭔가 뭐 만들다가 망한 것 같은 느낌 들어. 전혀 이 질문하고는 안 맞아. 어쨌든 안 맞아. 취득 못해요. 자, 5번 보세요. 뭐라고? Y주택의 점유자가 주택임대차법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경우 갑은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아까 이 사람한테는 퇴거 요구할 수 없다고 그랬지. 예? 근데 이 사람이 건물을 누구한테? 병한테 뭐 했을 때? 임대했어. 이 사람 뭐 주임법상 대항력 갖추거나 말거나. 그러면 갑이 이 건물을 뭐 하려면? 철거 요구하려면 사람 있으면 돼, 안 돼? 그 병한테 뭐야? 건물 철거를 위해서. 예? 병을 뭐야? 나가라. 퇴거 요구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아까 얘한테는 뭐 할 수 없었지만 이건 이 사람의 점유가 정상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임대차 했죠? 사정은 딱하지만 건물은 뭐 하려면? 철거 요구할 수 있잖아. 철거 요구하려면 이 사람 집 있으면 되잖아. 이 사람한테 건물 뭐야? 퇴거 요구할 수는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9번은 5번. 그리고 딱 질문 읽으면 제일 튀는 게 몇 번이야? 왜? 다 갑박 병인데 혼자 뭐야? Y주택이 있잖아. 꼭 그럴 생각은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 경우가 정답이 많다. 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 안 보고 맨날 그것만 봐. 괜찮아. 그래서 답 맞추면 되잖아. 네, 다음에 10번 가볼게요. 10번. 물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물청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죠. 이건 뭐다?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야. 두 번째. 부동산 양도 담보권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격 있더라도 양도 담보권 설정자. 여기 사람 두 사람이 있어. 자, 양도 담보 설정자는 제공자. 그럼 양도 담보가 뭐죠, 근데? 갑이 토지가 있어. 그러면 이 토지를 뭐로 집어넣었어요? 담보로 설정해서 을한테 돈을 대출 받는 경우란 말이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토지를 뭐로 집어넣어서 돈을 빌려 쓴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을이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야. 근데 이 을이, 자 보세요, 갑이 등기부가 무슨 거 있고 갑구가 있고 무슨 구가 있어? 그럼 이렇게 부동산 담보 들어가면 원래 뭐로 설정해야 돼? 저당권 설정해야 돼. 에? 갑이 무슨 권 있고 여기 1. 을이 뭐가 있으면 저당권 설정하는 게 맞아 원래가.
그럼 저당권 을구지. 그럼 저당권 설정했을 때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저당권 뭐 해서? 실행해서. 뭐 붙여서? 경매 붙여서 경락대금 들어가서 받아가는 거지. 남는 거면 누구 거야? 각 거야. 근데 저당권 설정하면 을의 명칭이 뭐가 되고? 응? 저당권 이건 설정자가 된단 말이야. 이쪽은 아 미안합니다. 이쪽 저당권자가 되고 이쪽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야. 점유를 누가 해? 근데 채권자가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라.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라? 을이 소유권을 양도받았어요. 뭐 받아요? 이게 양도담보야. 무슨 담보?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 앞으로 넘겨놓고 출발하는 게 무슨 담보다? 그러다 돈을 갚으면 다시 온치. 그러면 을의 명칭이 뭐야? 을의 명칭이 양도 담보권을 갖고 있는 권자가 되고 이 양도 담보 설정자가 되어 그러면 등기부상은 형식적으로 누가 소유자지만 실질은 누가 소유자야? 형식상 소유권만 넘어간 것 뿐이야. 그래서 돈을 다 뭐하면? 갚으면 양도담보는 자동소멸이야? 말소해지 소멸해? 응? 그렇지. 왜 자동소멸이야? 돈을 갚으면 부정성에 의해서 자동소멸이야. 그러면 설정자 에? 설정자 실질적 소유자 맞아요? 네. 따라서 부동산의 불법 점에 대해서 불법 점유 배제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많은 지문. 세 번째 명의신탁이 뭐하다? 유효.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을 뭐하고? 해지할 수 있죠. 명의신탁이 유효하니까. 그래서 해지하고 수탁자 등의 등기말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맞는 지문. 네 번째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도. 건물 불법 점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맨날 나올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그럼 뭐 가지고 공격해야 돼? 본권 아닌 점유권 기출하는 물청 던져야지. 본권 대표 소유권 기출하는 물청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다섯 번째 대항력 없는 누구? 임차인. 임대에서 제3대 물청을 뭐 할 수 있다? 직접 아니고 뭐예요? 왜 대의예요? 대항력 없다는 것은 뭐예요? 등기 안 된 임차권이야.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임차권 기출한 물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 물청을 뭐 해서 대위 행사하면 되지요? 자, 10번이었고요. 자, 11번까지만 합시다. 물권 효력. 옳지 않은 것. 1. 갑의 부동산을 을이 뭐하노? 불법 점유 중인 상태에서요. 갑이 부동산 소유권을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한 경우죠. 소유권 상실한 갑 있죠. 이거 얼마나 친절해. 이렇게 출제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소유권 상실한 말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생각해가면서 쓰셔야 돼. 갑은 을에게 물청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없지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병이 해야 돼. 두 번째, A 소유 부동산 위에 갑의 1번 저당권, 을 전세권, 병 2번 저당권 순차로 설정됐죠. 병이 경매 신청했죠. 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사이에 있는 거 경매 빡 날라가지.
경매가 되면 모든 재단권 소멸한단 말이야. 병이 경매해도 말소기준 권리는 1번이야. 따라서 의뢰전세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배당받을 수 있어요? 우선 면제권 있냐고? 어, 전세권이 없어? 있죠. 저당권자 우선 면제권 있고, 전세권도 우선 면제권 있고, 저당권도 우선 면제 있잖아. 배당 순위는 별개의 문제야. 세 번째, 갑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뭐하고 이를 병이 을로부터 모여 내수해서 점유했죠. 갑은 병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철거를 청구해야 되겠죠. 사실상 처분권 있는 사람은 누구야?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네 번째, 갑의 자전거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을이 자전거 뭐하고 있어요? 유치하던 중 병이 그 자전거를 뭐했어요? 절취해 갔어요. 을은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기잖아. 앞에 반복한 거 아니야 지금? 본권 아닌 점유가 계속되면 본권인 유치권 계속된다.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 상실이죠. 그래서 뭐 던져서?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던져서 점유만 뭐하면? 부활시키면 본권인 유치권이 부활할 거 아니야. 따라서 본권 유치권 물청은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2번에 4번은 또 뭐 얘기한 거야? 아니 유치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물청 얘기를 잘 던지면 다른 건 몰라도 읽다 보면 물청 얘기는 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힘내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시간에 몇 개씩? 한 개씩 천천히 하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